베트남을 방문 중인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락성을 방문해 교류협력에 뜻을 모았습니다. 김 지사는 오늘 베트남 당락성 인민위원장과 공식 면담을 갖고 우호결연 5주년을 계기로 직업교육과 개발협력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특히 현재 한글학당을 운영해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면 계절 근로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인력 수급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해 국내 계절 근로제도 안착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.